얘기 들어봐. 함께야 우리 가는 길은 주님께로. 어! 소리쳐 외쳐 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하나를 아는 곳에 담대함을 갖고 골리앗 이길 다윗의 용기 쌓아 세상을 이길 주의 어린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목사님,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럼요.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악가처럼 목소리를 하면 될까요? 거룩, 거룩, 거룩. 아니면은 성가대 옷을 매일 입고 다닐까요? 아, 거룩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빛과 소금과 같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거룩한 모습 아닐까요? 근데 빛과 소금 너무 어려워요. 빛과 소금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죠. 아,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사는 거 참 쉽죠잉. 네, 우리 친구들 꼭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우리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우리 주일학교를 소개하는 시간. 우주소로 출발해볼까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최지원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잠실 본동에 있는 하늘비전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당 앞인데요. 유치부는 본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나 봐요. 우리도 본당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곳은 하늘비전교회 본당이에요. 어른들이 경건하게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기 유치부 친구들이 보여요. 오늘은 하늘비전교회 유치부 워십팀 프리티 엔젤스가 주일 예배 헌금송을 하는 날이래요.
동작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프리티 엔젤스. 열심히 율동하는 친구들 모습에 어른들도 감동받으신 것 같죠? 자, 그럼 유치부 예배 드리러 가볼까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 본동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하늘비전교회 주일학교는 매주 11시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340여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여기가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유치부실이래요. 자, 그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까요?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있어요. 작은 입으로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설교 시간이에요. 열정 넘치는 전도사님의 설교. 친구들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동안에 4월달에 암송을 2부 순서는 말씀 암송대회 시간이에요. 외운 친구만 유치부 친구들의 실력이 궁금한데요. 그럼 이제 목사님을 만나 하늘비전교회 주일학교 특징을 알아볼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본당에서 찬양을 드린 프리티 엔젤스를 소개해주세요. 네, 우리 프리티 엔젤스는 하늘비전교회 유치부 어린이들로 구성된 찬양팀인데요. 2007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또 1년에 두 번씩 어른 예배인 본당에 가서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아,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쁘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요, 유치부 친구들이 정말 성경 암송을 잘하던데 비결이 뭐죠? 네,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육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인데요. 그것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 성경을 스스로는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 무릎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사용해서 어머님들과 또는 부모님들과 같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성경을 읽게 되거든요.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는 하늘비전교회 유치부 친구들. 7살 친구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보다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는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두 번 읽을 수 있다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은 친구들을 위한 연말 시상식도 있다고 해요. 정말 정말 대단해요. 찬양도 말씀도 모두 열심인 하늘비전교회 유치부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 자랑을 들어볼까요? 하늘비전은 기도를 많이 해서 좋아요. 냠냠 간식이 맛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암송을 많이 해서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과 율동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정말 좋아요. 네, 저희 유치부는 찬양과 율동도 재밌고 아이들 참여도가 높아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어린이가 되고 싶은 친구 있나요? 하늘비전교회 유튜브에서 만나요. 오늘 우주소가 찾아온 하늘비전교회 유튜브 프리티 엔젤스의 귀여운 찬양도 보고 말씀 암송도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럼 외쳐볼까요? 본당에서 찬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너무 멋져요. 목사님, 우리 예배드리는 어른들 눈에서요 하트가 뿅뿅 나오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하트 뿅뿅. 우리 어르신들, 우리 손자, 손녀, 또 아들, 딸 같은 우리 친구들이 공연하는 거 너무 기특하게 보셨을 텐데요. 3, 4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촬영에 협조해 주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와,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그날까지 우주소는 여러분의 교회를 쭉 찾아갑니다. 쭉! 이번 주에 헌금을 얼마를 하면 좋을까? 얼마면 되겠니? 헌금 내려고? 이번 주 헌금 내지 말고 나랑 피자 시켜 먹자. 피자? 야, 넌 무슨 공룡이 피자를 먹냐? 너는 풀, 나뭇잎이다 먹어. 넌 내가 지금 초식 공룡으로 보이냐? 피자 시키자, 피자. 이번에 시키면 아이돌 달력도 준다고. 그래? 아이돌 달력? 그러면 이번 주에 한 거 만 내가 다음 주에 낼까? 저 허민 씨 지금 뭘 시켜서 뭘 먹는다고요? 지금 뭘 시켜서 뭘 먹는다고요? 피자요, 피자. 목사님, 이번 한 번만 피자 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아이돌 달력도 준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고요. 마귀의 유혹이요? 네. 그럼 얘가 마귀? 뭔 소리야. 그러지 말고 피자나 시켜. 피자? 알고 피자 시켜야지. 피자 전화번호 알아? 범인 씨. 아, 나 헌금 내기로 했지. 예수님께서는 진짜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를 견디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세상에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안 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짜예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진짜로? 좋아요. 좋아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레알. 레알. 성경. 레디 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28km 떨어진 여리고. 목사님, 여리고는요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요. 맞아요, 삭개오 뽕나무 보러 갔었죠. 여리고는 예수님과 아주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그때도 말했었죠. 여리고 서쪽에 위치한 바로 이 산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한 바로 그 시험산입니다. 자, 봐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죠. 오, 정말 그렇네요. 목사님, 이렇게 황량한 산에서 예수님은 40일을 혼자서 계신 거예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밤에는 진짜 무서웠겠다.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하룻밤도 혼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시험산은요, 성경에는 높은 산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목사님, 근데 절벽에 웬 건물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동굴과 바위가 있던 자리, 바로 저 건물 자리인데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스 정교회가 시험산 수도원을 그 자리에 세웠대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봤어요? 국어? 수학? 헐, 너 하늘에서 온 공룡이라며. 저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인 것 같은데요? 40일 금식기도 마치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유혹을 했는데요.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벽에서 뛰어내려 보라고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기한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밥도 안 먹었는데 그냥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주시지. 야, 너 뭐냐? 예수님은 세 번 다 노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완벽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가까이 좀 가봐요. 시험산 절벽으로 어서 올라가요. 그럴까요? 오,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시간이 다 되었나 봐요. 목사님. 네. 다행이에요. 저는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40일이나 굶고도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진짜 40일 밤낮을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진짜 사실이고 진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요 성경에서 상상만 했던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요 믿음이 더 쑥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럼 한번 외쳐볼까요? 레알! 레알! 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우는 워너메이커는 링컨 대통령처럼 성경을 보고 자란 기독교인 사업가이자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838년 7월 필라델피아 변두리에서 태어난 워너메이커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12살밖에 학교를 다닐 수 없었지만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보고 싶었던 어린 워너메이커는 10살 때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자기만의 성경책을 샀답니다. 어린 시절 워너메이커는 옷가게 점원으로도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손님이 실수로 옷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갔는데 워너메이커는 받은 돈이 옷값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즉시 손님을 따라갔지만 손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점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니까 그냥 너가 가져. 얌마, 너 오늘 횡재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어. 나는 그 손님을 반드시 찾아서 돈을 돌려줄 거야. 결국 워너메이커는 그 손님을 찾아서 돈을 돌려주었답니다. 가게 점원으로 시작해서 1875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랜드 디포 백화점의 사장이 된 워너메이커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하고 정직한 사업가였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들도 워너메이커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쓱쓱 싹싹 만드는 재미가 있는 성경 공작실!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계셨대요. 오늘은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과 2분의 1 크기 색종이 두 장. 먼저 나귀 몸통을 접어볼까요? 세모 접기를 했다가 펴요. 중심선에 맞춰 방석 접기를 세 군데만 해요. 남은 한 장은 가운데만 살짝 접어 표시하고 그 선에 맞춰 접어요. 방향을 돌려 양쪽 꼭지점을 중심에 맞춰 살짝 접어 표시하고 그 선에 맞춰 접어요. 다시 방향을 돌려 반으로 접으면 몸통은 완성! 다음은 2분의 1 크기 종이로 나귀 다리를 접을 건데요. 일단 반으로 접었다 펴서 문접기를 해요. 다음은 반을 접고 짧게 반을 접어 방향을 틀어요. 꼭지점들을 뒤로 조금씩 접어 정리해주면 다리도 완성! 나머지 한 장도 똑같이 접어요. 이제 나귀 얼굴이에요. 반을 접었다 펴고 다시 반을 접었다 펴요. 중심선에 맞춰 살짝 표시선을 내주고 그 선에 맞춰 접어요. 방향을 돌려 반을 접었다 편 다음 뒤집어서 방향을 돌려 중심선에 맞춰 문접기를 해요. 반을 접고 선에 맞춰 접어요. 아, 여기선요 가위가 필요한데요. 먼저 가위로 살짝 앞장만 선에 맞춰 자르고 꼭지점을 세모접기로 정리해요. 그리고 잘린 앞장을 들어 선에 맞춰 접어 올려요. 꼭지점이 모서리에 만나게 접어요. 양쪽 똑같이요. 나온 꼭지점을 선에 맞춰 접어 정리해요. 아래 꼭지점이 중심에 만나게 사선으로 접고 뒤집으면 나귀 얼굴도 완성! 이제 풀로 머리, 몸통, 다리를 붙이고 눈, 코, 입을 예쁘게 그리면 나귀 진짜로 완성! 어때요?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 같죠? 성경 공작시 끝! 친구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기쁠 때는 감사합니다. 힘들 때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네,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에요. 네, 그럼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